안녕하세요, 자연소입니다. 오늘은 여기 컨트롤 박스, 그러니까 요거는 단독형인데 전장까지 있는 컨트롤 박스를 주문을 하셔서 제작을 했습니다. 뭐 컨트롤 박스는 뭐 표준형입니다. 요거는 개별 열림 닫힘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제작이 되었습니다. 내부에 보면은 지금 휴지가 좀 많습니다. 요 트랜스 휴지 있고 제어 휴지 있고 요 사시면은 예, 그 밑에 전원 연결하시고, 예, 모터가 이제 8개 연결하시고, 요거는 이제 적극 변경구 이제 광우 센서입니다. 광우 센서 요거는, 예, 그거 사시면 그대로 연결하시면 되고, 옆에는 온도 센서 3개. 요거는 특이하게, 요 밖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온으로 열리는 온도가 디지털 온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쓰시는 방법은, 평상시에는 자동으로 쓰실 건데, 요 위에 위로 하면은 자동이고, 밑으로 하면 수동입니다. 요게, 모터마다, 모터가 8개인데, 8개를 모두 다, 이제, 개별로, 이제 수동, 자동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부 다 자동을 하는데, 예. 이쪽 동에 뭘 한다. 그래서 이쪽 동만 이제, 이렇게 배기를 내리거나 올리고 싶다. 그러면 수동으로 전환한 다음에, 이거를 하면은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예,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이제 자동으로 하면은,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온도계와 이제 고온 센서, 이제 광우 센서에 의해서 합니다. 특별히 여기는 광우 센서가 요게 상단하고 측면이 이제 따로 작동이 되게 됩니다. 단독형 같은 경우, 이제 상단만 닫혀야 될 경우도 있고, 측면만 닫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과습이, 측면까지 닫히면 과습이 될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의해서 이제 상단만 닫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설정을 개별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만약 상단만 닫히게 한다 하면 요것만 자동으로 하면 요것만 닫힙니다. 상단만. 예, 여기 보면은 테스트를 하면은 이쪽으로 켜지는 거볼수 있죠. 밑에는 안 켜지고 요거는 이제 요거는 밑에 자동을 해야 되겠네요. 자동을 하면은 요거는 밑으로 밑에 거 요거는 이제 위에 거. 예, 요거는 이제 센서가 아니고 내부 회로를 광재로 신호를 넣어볼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예,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모든 창을 강제로 열거나 닫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열리는 거고, 요렇게 하면 닫히겠죠. 예,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휴즈가 있는데, 여기 표시등이 있습니다. 표시등에 이제 이게 수동으로 작동이 되면은, 예, 요기를 지금 자동으로 작동되니까 꺼놓고, 요거를 이제 수동이나 내리고 하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만약에, 휴즈가 끊어지면, 예를 들면, 열리고 있는데, 휴즈가 끊어지면, 불이 꺼집니다. 예, 불이 꺼지면, 이제, 휴즈가 고장 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램프도가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램프 같은 경우에, 요 안에 있습니다. 램프 같은 경우 요 안에 있는데, 이거를 이제 손으로 빼기는 힘듭니다. 손으로 빼기 힘들기 때문에, 요거, 이제, 요게 이제, 같이 부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요게 16K짜리, 예. 터미널이 있는데 쓰는 겁니다. 이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이게. 예. 여기 놓고, 요렇게 돌리면 됩니다. 요렇게 돌리면, 요렇게 놓고, 이렇게 돌리면 빠지게 됩니다, 이게. 잠시만, 잘안 빠지네요. 누르고, 돌리면 빠진 것 같은데요. 제대로 좀 많이 끼었네.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또 끼울 때도 여기 보면 홈이 있으니까 예. 요거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끼워지게 됩니다. 이거 램프는 이제 소모품이기 때문에 예. 지금 스페어 부속으로 나갑니다. 만약에 소모품이니까 없으시면 가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램프가 이제 휴즈가, 제가 같은 게 휴즈가 밖에 있습니다. 여기 휴즈가 안쪽에 있으면은 램프를 보고 휴즈의 단서를 알수 없습니다. 근데 제 같은 경우는 휴즈가 밖에 있기 때문에 휴즈가 끊어지면은 이렇게, 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기능을 하나 더 알려드리면은 제가 같은 개별로 이제 자동 수동이 됩니다. 이게. 다른 컨트롤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능이 없는데 제 같은 경우 이제 제어 휴즈, 쉽게 말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제어 휴즈가 이게 나가버리면 불이 다 꺼져버립니다. 다른 컨트롤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있는 다른 컨트롤박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버리면 컨트롤박스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제이 컨트롤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은 제어가 안 되는데, 특이하게 수동으로 하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모터를 강제로 열거나 수동으로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당장 급한 대로 이제 수동으로 이제 제어 차단기가 나가 컨트롤박스가 거의
파손이 거의 90% 이상 파손이 되어도 이런 식으로 전기가 안 돌아오는 상황에서도 모터를 강제로 구동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 컨트롤 박스 사용 설명은 예. 요렇게 정도 설명드리고 요거 아이고 다시 끼워야 되겠네. 온도 설정하는 거를 설명을 해드리려면 다시 끼워야 되겠네요. 예, 이렇게 들어오면은 평상시에 이제 온도로 이제 설정을 하실 건데 이제 고온 센서는 이제 온도로 설정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35도. 35도 이상 되면은 이제 강우 센서와 상관없이 강제로 열리는 기능이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온도고 요거는 CL은 이제 닫히는 온도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지금 초기 설정은 열리는 온도는 25도, 닫히는 온도는 15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받으셔서 요 설정하시면 되고 내부 회로는 예, 정확히 대충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대충 설정해 놨습니다. 오, 고양이가 놀러 왔네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으시고, 설치를 하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예,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